확실히 나왔다고? 어? 이니까 또 느낌이 좀. 아, 옆에 현실 유망하잖아요. 하이가이스 고네고입니다. 갤럭시 G 폴더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제품들 언팩 행사에서 먼저 직접 만져보고 왔습니다. 기다렸던 대로 스마트폰은 G 폴드 6, G 플립 6가 출시됐고요. 웨어러블 기기로는 갤럭시 워치 7과 버즈 3 시리즈. 이걸 그립을 하고 뭔가 귀에 꽂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MWC에서 미리 소개가 됐었던 갤럭시 링까지 모두 소개됐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갤럭시 링을 착용까지 해볼 수 있어서 더 좋았는데요. 이런 웨어러블 기기들은 직접 착용하고 생활을 좀 해봐야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언팩 행사에서 직접 핸즈온 해보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신제품의 하드웨어와 새로운 기능들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갤럭시 G 폴드 6의 핵심은 디자인의 변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예뻐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G 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우려점, 그리고 구매에 좌절되는 포인트가 결국은 무게와 두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가벼워지고 얇아지는 디자인의 변화가 가장 큰 과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무게는 239g으로 전작 대비 14g 가벼워져서 손에 잡히는 느낌이 정말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절대로 두 개의 스마트폰을 겹쳐 쓰는 그런 느낌은 더 이상 들지 않고 약간 더 무거운 바 타입의 스마트폰 정도로까지 느껴지는 수준이에요. 두께는 1.3mm나 얇아져서 폴딩된 상태에서도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아주 슬림해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느낌도 훨씬 좋아졌어요. 제 주변에 보면 갤럭시 폴드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갤럭시 G 폴드의 대화면 컨셉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서는 아, 너무 커서 못 쓰겠다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애초에 이건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시도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꼭 한 번씩 핸즈온 해볼 만합니다. 그동안 정말 매년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무게와 두께를 줄여오고 있거든요. 드디어 이번에 손에 느껴지는 컴팩트한 기준을 어느 정도 달성한 듯 보여요. 여기에 더 반가웠던 건 올해 초에 S시리즈를 통해서 미리 경험했었던 AI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폴더블 시리즈에 적용이 됐다는 점입니다. 행사장에서 주요 기능들 시연해봤는데요. 확실히 이게 폴드의 시원한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그 느낌이 또 다르긴 하더라고요. 몇 가지 시연한 기능들 보여드릴게요. 노트 앱 내에서 이제 음성 녹음 바로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스크립트 변환으로 최대 10명의 화자 구분을 해서 보여줄 수 있어서 미팅 회의록 작성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쉽게 구분 가능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잘 쓰일 기능인 것 같습니다. PDF 문서 번역도 가능한데, 이건 기존에도 가능했지만 이번엔 텍스트로 인식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래프와 같은 도형도 함께 번역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사진에서 생성형 편집을 통해서 원하는 피사체를 직접 합성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왔습니다. 사진에 직접 S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실제 사진의 일부분처럼 이렇게 변환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림을 대단히 막 잘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이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려 넣으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변환해줍니다. 특히 이렇게 좀 땡겨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합성된 부분 자세히 보면 피사체와 원본의 경계면 처리까지도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올 초 S시리즈에서 시작한 통역 부분에 대해서 다들 칭찬을 많이 했었잖아요. 갤럭시 G 폴드 6에도 당연히 적용됐습니다. 실시간 대화 모드 및 듣기 모드를 통해서 통역 기능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게 폴드니까 듀얼 스크린 활용해야죠. 마치 조그마한 미니 랩탑처럼 이렇게 책상 위에 놓고 활용할 경우에 나만 뭔가 힌트를 보고 말하는 듯한 그런 귀여운 느낌도 들어서 재밌었어요. 다음으로 갤럭시 G 플립 6 보여드릴게요. 폴드6하고는 다르게 플립은 디자인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크게 호불호 없이 모두가 좋아했었죠. 하지만 플립의 과제라고 한다면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가격은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슷한 반면,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스펙이 다소 낮은 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배터리 용량과 사용시간이 짧다는 점, 이 두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갤럭시 Z 플립 6의 변화가 특히나 반가운 게 이전에 이렇게 지적된 단점들을 개선하는 데 확실히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카메라부터 보면 기존의 12메가픽셀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의 듀얼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플립 6가 되면서 메인 카메라가 플래그십에 사용되는 50메가픽셀 와이드 카메라로 맞춰졌어요. 즉 망원 화각을 포함한 트리플 렌즈인 점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카메라 기능과 화질에 있어서 플래그십 수준의 경험을 플립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인데요. 이번에 4000mAh로 늘어났고 또 여기에 최초로 플립에 베이퍼 챔버가 탑재됐어요. 4000mAh면 올해 출시된 S24 기본 모델의 배터리와 동일한 용량이에요.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구조에 비슷한 용량의 배터리를 넣은 게 대단하죠. 그만큼 단점이라고 지적된 포인트를 이번에 잘 짚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매년 적극적인 개선이 되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듀얼 레일 힌지를 통해서 힌지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강화했고요. 강화된 암호 알루미늄 그리고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2를 적용했고 프로텍티브 레이어로 화면 주름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내구성 강화를 했습니다. 이 플립은 어차피 우리가 성능을 보고 구매하는 그런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아주 호평받은 그 톡톡 튀는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저는 좋았어요. 이번엔 기능 측면을 보자면 앞서 갤럭시 Z 폴드에서 가능했던 AI 기능 모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에서처럼 문자를 받았을 때 이렇게 폴딩된 상태에서 답장 추천을 누르면 대화에 맞는 답장 옵션을 제안을 해줍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추천을 여러 가지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답장 추천을 누르게 되면 다른 스타일의 문장으로 또 새롭게 끊임없이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플립 시리즈에선 플렉스 윈도우에 대한 업데이트를 빼놓을 수 없죠. 플렉스 윈도우를 활용해서 앞에 있는 사람과 각자의 스크린을 보면서 실시간 듣기 모드로 통역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같은 AI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조에 맞게 잘 커스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플렉스 윈도우는 예쁜 디자인이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이걸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기능들도 많이 추가됐는데 생성형 배경 화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직접 배경 화면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고요. 인터랙티브 배경 화면이라고 해서 화면에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는 이 곰돌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처음엔 이렇게 새롭고 톡톡 튀는 디자인 이것저것 적용해보는 재미가 큽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립 수트 카드 액세서리도 함께 출시될 예정인데 액세서리 욕심이 제가 또 많다 보니까 곧 정품 케이스 다 싹 다 모아서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궁금해했던 갤럭시 링!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 링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직접 만져볼 수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바로 확인해봤는데요. 사이즈는 총 9가지로 5호부터 13호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반지를 구입해본 분들은 아마 이 호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잘 모르더라도 저처럼 반지 특성상 사용자의 손가락에 딱 맞는 사이즈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문을 할 경우 사이즈를 알아요 이 옵션이 따로 있대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면 바로 그냥 구매로 넘어가게 되고 저처럼 난 잘 모르겠다 좀 헷갈린다 싶으면 자유롭게 측정해볼 수 있는 사이즈 키트를 먼저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로 권장하기로는 1일 이상은 자유롭게 측정을 하면서 맞는 사이즈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품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반품 배송비는 물론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사이즈 키트는 반품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직접 매장을 가서 착용을 해보는 게 좋겠죠. 또 일반 반지, 그냥 반지랑 살짝 다를 수도 있는 게 안쪽에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딱 맞아도 불편할 것 같고 살짝 여유 있어도 오히려 측정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실제로 착용해보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갤럭시 링의 무게는 2.3에서 3g으로 상당히 가벼운데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7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내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는 걸 제외하고서는 손가락에서 거의 뺄 일 없이 상시 착용한 채로 생활하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링의 충전은 마치 보석함 같은 충전 독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면, 예상했던 대로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어우라링과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활동, 심박수, 스트레스 측정을 24시간 맡아서 해줄 수 있고, 웰니스 팁이라고 해서 분석된 헬스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메시지도 알아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수면 트래킹. 이거는 기존의 스마트워치로는 할 수 없어요. 저 노력은 해봤는데 안 돼요. 일단 아무리 기능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이 시계를 손목에 착용하고 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배터리 시간도 만 하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날 운동을 하려면, 사용을 하려면 적어도 잘 때는 그냥 충분히 충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건강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면 데이터가 빠져 있었는데, 이거를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기기가 이런 링 형태가 아닐까 싶어서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 제가 실기 써보면서 다시 리뷰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갤럭시 링을 착용한 손으로 더블 핀치 제스처를 하게 되면 알림이 울릴 때 끌 수도 있고, 또 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컨트롤러로서의 기능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링 위치 찾기 가능하고요. LED를 빠르게 깜빡여서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버즈 3 시리즈.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오픈형의 버즈3와 인이어 타입의 버즈3 프로가 또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이번에 좀 신선함을 줬던 게 그동안 고집하던 형태를 버리고 스템이 있는 형태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동안 갤럭시 버즈에 대한 그 특유의 디자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그냥 아예 싹 바꿨더라고요. 이번 새 버즈 시리즈에서는 기존 버즈의 컬러와 소재감에서 느껴졌던 어떤 따뜻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 느낌이 없어지고 상당히 샤프하면서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둘 다 착용감이 상당히 개선돼서 비교해서 착용을 해보더라도 확실히 편하게 느껴졌어요. 갤럭시 버즈 3 프로 먼저 자세히 보면은 좀 특이하게 블레이드 형태의 라이팅 부분이 있죠. 넣고 빼고 그리고 페어링할 때 반응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설정해서 조절해서 개인별로 다른 효과를 연출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뭐 요새는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제 이거를 귀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그리고 스템이 이렇게 돌출되는 구조로 바뀌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허용 모드에서 소음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 소리 듣기 모두 전부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여기에 소음 제어 최적화 기능이 추가돼서 노이즈 캔슬링 중에도 주변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 버즈3는 역시 오픈형이라서 장시간 착용해도 귀의 피로감이 훨씬 덜한 제품이고요. 또 그런 점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용자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ANC 기능이 있어요. 이걸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버즈3에서도 어느 정도는 소음 제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오픈형이다 보니까 주변 소리 듣기 모드는 없습니다. 가격은 프로 대비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됐다고 합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라인업에서는 워치 시리즈 최초로 울트라 모델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이번에 울트라 모델을 좀 집중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디자인 측면에서 쿠션 디자인이 적용됐고, 야외 활동의 높은 시인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밝기는 최대 3000니트로 만들었습니다. 울트라라는 그 상위 라인업 특성상 배터리 사용 시간도 엄청난데요. 운동 모드에서 48시간 최대 사용 가능하다고 발표한 걸 보면 실제 사용 시간에서도 꽤 자신이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운동 앱을 구동할 때 가장 많은 배터리가 소모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최대 48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훨씬 그 이상으로 지속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m 자체 방수 지원되고, 울트라답게 내부에는 3나노 공정 프로세서를 통해서 웨어러블 기기에서 너무 중요한 전력 효율을 30%나 개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울트라에서는 밴드 탈착 방식도 달라졌어요. 원버튼 방식으로 빠르고 쉽게 탈착할 수 있게 새로운 스트랩 방식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에 유의미한 헬스 관련 변화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면 무호흡증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식약처와 FDA 승인을 받아서 관련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좀 어렵지만 흥미로웠던 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바이오 액티브 센서인데, 이 센서를 통해 최종 당화산물, 발음도 정말 어렵고 생소한 최종 당화산물 측정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발표 행사장에서 간단히 설명을 들은 바로는 최종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게 당에 노출된 단백질이나 지질이 당화돼서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이 피부에 쌓이게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탑재된 센서가 피부에 쌓인 이 물질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진단 기능도 그렇고 이 최종 당화 산물 측정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좀 꾸준히 오랜 기간 써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어떻게 데이터가 쌓이고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더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헬스 데이터는 그냥 무조건 한 곳에 꾸준히 오래 쌓아야 의미가 있어요. 정말 꾸준히 착용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야 이걸 기반으로 분석도 하고 또 실제로 관리도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건강 관리 및 분석이 필요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업데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폴더블 시리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짧게 핸즈온 해봤는데요. 역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들 전부 오래 좀 사용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점들이 많아서 리뷰를 통해서 이제 차차 더 디테일한 후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포함해서 리뷰로 만들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Bye guys!